안녕하세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조니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보통 이제 인덱스 하면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모건 스탠리 인덱스죠. 그래서 MSCI라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는 거 약자인데요. MSCI 월드 인덱스가 있고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있고요. 또각 나라마다 모건 스탠리 인덱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이 속해 있는 인덱스죠. 그러니까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한국이 속해 있습니다. 이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면 한국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네요.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는 1988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별로는 24개 나라가 속해 되어 있고요. 회사는 약 1125개 회사가 이머징 마켓의 인덱스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라별로 보면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2%가 인덱스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딜까요? 한국이죠. 한국이 약 13%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완이 한 8%, 그리고 브라질이 한 7%,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별로는, 기업별로는 어떤 회사가 크게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중국 회사가 대부분 포진되고 있습니다. 텐센트가 약 4.5%에서 5%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요. 알리바바, 알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세 번째로 들어가 있네요. 약 3.7%가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년 전부터 한국이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처럼 큰 시장이 월드 인덱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머징 마켓에서 졸업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국 정부도 월드 인덱스에 들어가는데 어플라이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번번이 해마다 모건 스탠리에서 그거를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계속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재미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유리할까요? 우리 한국이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서 졸업을 해서 월드 인덱스로 가는 게 좋을 건지, 그게 굉장히 재미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서 졸업하면은 한국 주식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어떤 디벨로핑이 아니라 디벨롭드 마켓에 포함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흐뭇한 면이 있겠지만은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들어갔으면 지금 약 13%의 인덱스를 차지하는데, 월드 인덱스로 가게 되면은 13%가 아니라 1%가 될 가능성이 있죠. 전체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월드 인덱스에 가게 되면.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뱀머리가 되느냐 아니면 용꼬리가 되느냐 이런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상당히 재밌을 수가 있죠. 이머징 마켓에 남아있으면 그래도 전 세계는 이머징 마켓 펀드들이 한국에 투자를 안할 수가 없죠.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이 매력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졸업하게 되면 전 세계는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따르는 전 세계 이머징 마켓 투자하는 펀드들은 한국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한국이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대신에 전 세계에는 훨씬 큰 펀드들이 있죠. 전 세계에 디벨롭드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한국을 더큰 풀이 있는 펀드들이 한국을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월드 인덱스는
미국이 거의 60% 이상이 미국 지수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8%, 영국 뭐 이런 데가 또한 6%. 그리고 한국이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펀드들이 한국을 살까? 그런 의문하고 또 작은 회사들을 사지 않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도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 머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되게 재미나죠. 그래서 이런 역학관계, 한국이 경제 규모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월드 인덱스에 들어가겠지만은 꼭 가는 게꼭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전 세계 전문가들 어떤 특별한 답은 없고요. 어느 쪽이 더 불리하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좀더 글로벌한 뷰를 갖고 있다 그럴까요? 좀더 우리 캐피탈 마켓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